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면서는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회사를 최근까지 이제 계속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또 집에는 또 아기가 있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최소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사업을 준비하려면 하루에 3, 4시간 정도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시간은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으로 잡았었어요. 뭐 미라클 모닝 뭐 이렇게 요즘에는 얘기를 해서 책도 나오고 막 많이 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는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으세요.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 대단하다. 그렇죠. 뭐 의지가 좋다 하는데 저도 전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생활화가 됐는데 보통 4시에서 4시 반 정도 그 정도에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제 개인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까지 출근하면 좀 여유 있게 가도 5시 전에는 출근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5시부터 보통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제가 다니던 직장은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8시에 오는 사람, 뭐 10시에 오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8시, 9시, 10시 이렇게 세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좀 활용해서 10시 출근으로 하고 제가 이제 새벽 5시부터 근무해서 9시까지 한 4시간 집중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회사를 가는 그러면 뭐 1시간 걸려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고요. 주말에도 그 시간에 나와서 주말에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일을 해도 되니까 보통 이렇게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주말 시간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보통 아기가 깨고 아침을 먹는 시간에 저희가 뭐 10시, 11시 그 늦은 아침을 먹었거든요. 주말에 그 시간 전에만 사무실을 갔다가 다시 네, 집으로 가는 뭐 이런 로테이션을 해서 뭐 주말에도 보통 4-5시간 정도는 아침에 확보를 했고요. 그걸 규칙적으로 일단 하다 보니까 가장 저한테는 맞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였어요? 이렇게 사업과 직장을 동시에 투잡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제약 같고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죠. 시간 같은 경우는 그때 저하고 이제 계속 얘기했어서 아시겠지만 그걸 통화로 하지 않고 직접 만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죠. 평일에는 평일이라서 직장인 때문에 안 되고 주말은 또 주말을 희생시켜야 되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월차를 써서 연차를 써서 이렇게 왔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뭐 새로운 강의나 컨텐츠 뭐 제가 더 배우고 싶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뭐 그 해당 시간에는 못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 있었어요. 새벽 시간이 일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누구한테 통화도 할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혼자 본의 아니게 저 혼자 공부해서 그 시간에 해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막 어떻게 보면 때로는 활발한 네트워크로 해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은 좀 그때는 찾기가 많이 힘들어서 그게 좀 안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직장 다니면서 새벽 그 시간에 해서 자기 브랜드 상품 어떻게 해야지? 이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보내고 뭐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처음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뭐 어렵긴 어려웠어요. 어렵긴 어려운데 쉬운 일은 아니죠. 싫은 일은 아닌데 너무 엄두가 나지 않는 그 정도의 일은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할 일이 많다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조금 일을 못하면 한 달 뒤에 런칭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일정을 조금만 더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두님하고 만나서 같이 일을 했던 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 혼자 있으면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었겠죠. 런칭의 끝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들을 세이브하면서 줄일 수 있었으니까 저희는 런칭이 무난하게 됐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사실 저희가 현재 택배 물량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대두님이 현재 3PL, 그 3PL을 통해서 배송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세팅을 해놔서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제가 해야 되는 핵심 업무만 하고 배송이나 저희가 직접 몸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제 나오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 좀 말렸잖아요. 이제 나름의 그 지금쯤 됐을 때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그렇죠. 제가 그런 판단은 되게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재대로 해서 돈을 아마 더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다는 의미에서는 거의 급여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모으자고 치면 그 부분을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모은다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게 유리한 게 맞았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승부를 걸어야 됐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제품을 런칭하고 직장생활을 거의 1년 정도 이제 했었고 성장도 어느 정도 했는데, 사실 제 제품이 언제까지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으로 영원히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 다음 제품도 필요했었고,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제품도 사실 업데이트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채널도 확장해야 되고, 이제 투잡이 아닌 정말 사업으로서 이걸 이제 직면하고 좀 더 헤쳐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왔고 발판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을 때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저는 이제 승부를 건 거죠. 그래서 그거를 6개월 안에 매출을 크게 상승시키고자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분명히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면서 순수익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네. 그래도 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정도의 그 순수익이 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셨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복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하죠. 왜냐하면 순수익을 계산하는데 초기 투자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쵸. 그럼 그거를 상계하는 데까지 잡을 것이냐, 그쵸, 안 그러면 그걸 빼고 잡을 것이냐, 그냥 월 비용만 잡을 것이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월 비용만 잡으면 한 6개월 정도에서 제가 현재 받던 급여를 상회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했던 돈, 사입을 하는데 쓴 돈, 시간 들인 거,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적자요? 그쵸, 그런 것들. 슬픈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쵸. 시간도 돈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계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가고 있고, 그래서 퇴사를 하는 시점은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퇴사한다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도전해볼 만하다 이제. 그쵸, 더 이제 요거를 성장시키자 뭐 이런. 그렇죠. 계속 말리시죠. 그러면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준비해서 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다마고치 하는 그 네. 부분 하면서도 사실 몇 개월의 시간이 그 준비하면서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었고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막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게 제가 이제 3월부터 제품이 7월 말에 출시했으니까 약 한 만 4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제 생각을 담은 상품을 이제 만드는 것들인데, 제 생각대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게 있고, 또 안 그러면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약되는 것들이 있고, 규격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그 상품을 제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내용이 계속 이제 바뀌고 수정되고 바뀌고 수정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 보니까 그쵸.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질문하고 또 그게 왜 아닌지를 깨닫고 그쵸. 질문하고 깨닫고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대표적인 게 저는 패키지였던 것 같아요. 패키지 디자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패키지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패키지 디자인 자체가 그냥 단지 포장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 컨셉이나 이미지, 폰트, 뭐 상품명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게 어색하지 않고 하나같이 이제 컨셉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위탁하면서도 이미지를 어떻게 자르거나 사이즈 수정하는 것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디자인을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게 디자이너 분한테 그냥 맡길 수가 없는 게 제가 어떤 컨셉이나 명확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어야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쵸. 아니면 정말 그런 거 막 아,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멋있게 이런 요구밖에 못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기획하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걸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은 초보자의 상품을 받아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미 능숙하게 디자인 잘 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어서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 3번? 그죠? 네. 패키지 전체 3번 정도 가 높았죠. 네, 그렇죠.
세 번 정도 갈아엎었던 것 같고 처음에 이제 갈아엎을 때 크게 여러 가지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고 새록새록 하네요. 그렇죠. 약간 소원해졌나요? 왜냐면 저는 또 저대로의 고집이 있는 거고 그쵸. 저대로의 컨셉이 있는 거고 한 대표님은 맞습니다. 또 되는 디자인 안 되는 디자인에 대한 또 감이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조금 그렇던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고집은 있고 이러다가 저도 기억나요. 그때 아 대표님이 그때 얘기하신 대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라고 하고 제가 또 새로운 쓰레기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또 이걸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고 치열하게 얘기를 해서 그때 기억 안 나서 50매까지 명화 뭐 이래가지고 아, 네 맞아요. 가지고 한 봉투에 그런 것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이 값어치 없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쵸.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그냥 안 된다고 들었다가 아니고 내가 해보니 이래서 안 되더라라는 아는 건 뭐 다른 거니까 그게 나중에 도움은 분명히 되는데 아 치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치열했죠. 그래서 치열하게 짜고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결과물은 저는 지금이 오히려 더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그 결과물이 정해졌을 때 제 만족도가 만약에 70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더 마음에 드는데 그 당시는 저도 제품에 있던 패키지에 대한 감이나 어떤 눈높이가 저도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만족을 못해서 그때는 대표님에 대해서 확실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택에 대한 도움. 그쵸, 그쵸. 저는 한 70% 마음에 드는데 30%는 좀 여지도 있었고 이대로 가도 괜찮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때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줬고 그렇다면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화해서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격한 거는 얘기 안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랬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아주 만족하는 상태에 결과물을 너무 웃으십니다. 아, 나 이제 얼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그랬죠 그랬죠. 네, 그때 그런, 이제 우리 디자이너랑 같이 막 같이 막 고생도 좀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때 겪었던 것들이 사실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준비하다 보면 그 힘든 부탁을 하는 것도 힘들고 거절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거 부분이...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워낙 이제 성격이 강직하고 정직한 걸 추구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능구렁이가 되셨는데 제가 바라던 건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뭐 제가 줄 수 있는 게 명확하고 저한테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일단 큰 거를 일단은 받았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힘들게 했었고 제가 패키지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꼭 패키지에 국한된 건 아니었어요. 뭐 브랜드를 지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격한 거는 얘기 안 하겠는데 네. 힘들긴 힘들어요. 하지만 못할 만큼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결실을 만들 만은 했죠. 광고를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집행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